안녕하세요. 카이즈 윤수정입니다. 제가 오늘 만나볼 차량은 티볼리 아머인데요. 여성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죠. 실제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티볼리 아머의 남녀 비율은 여성이 66.8%, 남성이 33.2%로 10대 중에 약 7대 정도가 여성이 신차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티볼리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코나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티볼리 아머가 어떤 매력으로 여성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살펴보시죠. 2019년형 티볼리 아머 부분 변경 모델은 나만의 티볼리라는 커스터마이징 전략을 내세웠죠. 그래서 오렌지 팝 그리고 실키 화이트 펄 컬러 두 가지 색상을 추가해서 총 7가지 색상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시승 차량에는 오렌지 팝 컬러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닛 위에는 화이트 데카리도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보면 조금 화려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개성을 아주 잘 드러내는 디자인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크롬 가니쉬 등을 적용을 해서 여성스러움은 조금 벗어던지고 한층 강인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휠은 16인치 신규 알로이 휠이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후면으로 넘어와서 전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이트 하얀색 데칼이 좀 이어져 있는 모습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퍼 하단에는 크롬 몰딩으로 디테일을 더해서 약간 멋을 아주 한껏 부린 그런 느낌이 나고 있죠? 네, 그럼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유모차를 구할 수는 없어서 박스를 준비해봤거든요. 한번 적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거는 모퉁이로 올 거예요. 모퉁이로 묻어놓고 빈 박스여서 가벼워요. 네, 이렇게 지금 제가 종이 박스를 3개 정도 실었어요. 또 2열 시트를 폴딩 하실 수가 있어서 더 많은 공간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내 공간은 티볼리가 왜 그렇게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지를 잘 알려줄 수 있는 편의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이 겨울철에 필수 아이템이죠. 열선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또 여성분들이 화장을 잠깐 고치기에 편리할 수 있는 선바이저 조명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내에서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부츠 타입 변속기가 채택이 돼서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가져가려고 했다라는 특징이 돋보이고요. 다음에 제가 안고 있는 이 시트는 퀄팅 패턴이 또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급스러운 고급미를 조금 더 추구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시트 자체 느낌은 조금 단단하고 탄탄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1열과 2열 모두에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됐고요. 주행할 때 편리한 이 오토라이트 기능이라든지 뭐 우적 감지 와이퍼, 전후방의 그 추돌 감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2열 공간은 지금 등받이 각도가 상당히 편안한데 제가 이렇게 뒤쪽으로 제치고 앉아봐도 굉장히 장거리를 가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약 5도 정도를 더 뒤쪽으로 젖힐 수가 있어서 아주 좋은 점이죠. 그리고 지금 헤드룸은 거의 뭐 제 주먹 두 개 정도는 거뜬히 들어가고요. 레그룸 공간도 제 자세로 맞춰놨는데 상당히 여유로워서 뭐 평균 신장의 남성분들이 앉기에도 아주 훌륭한 공간을 연출해낼 것 같습니다. 티볼리는 이 전방 시야가 확실히 개방적인 편인 것 같아요. 이 좌우 A필러도 조금 눕혀져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야를 크게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운전을 하실 때 이제 자외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티볼리가 이 솔라 컨트롤 글래스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을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라고 하는데, 뭐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티볼리를 여성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승차는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됐는데요. 조용한 편이기는 하지만 디젤 엔진 특유의 그 소음이 조금 올라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최고 출력 115마력, 최대 토크 30.6kgm를 발휘하는데요. 최대 토크가 1500rpm이니까 비교적 낮은 수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심 주행을 할 때 뭐 부족한 출력에 대한 불편함은 전혀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 변속기 느낌은 변속 반응이라든지 뭐 가속을 할 때 상당히 부드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좀 추워져가지고 제가 오면서 열선을 바로 틀었는데 역시 겨울철에는 꼭 필요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손이 바로바로 따뜻해졌어요. 지금 속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지금 영상으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속도를 올릴 때 이런 엔진 소음이나 노면 소음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요. 뭐 진동도 느껴지기는 하고요. 하지만 티볼리의 차급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스티어링 그립감은 무난한 수준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이 모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컴포트, 노멀, 스포츠가 있는데 저는 지금 고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로 설정을 해놨고요. 생각보다 묵직한 느낌이에요. 안정적으로 고속을 달릴 때 안정감을 주기에 아주 좋습니다. 예전에 티볼리는 속도를 높여서 고속으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사실 불안감이 살짝 뒤따르기는 했는데요. 이번에 연식 변경이 된 티볼리는 상당히 하체가 단단해진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티볼리 차량은 차간 거리에 따라서 속도를 제한해주는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빠져있지만 그래도 차선 유지를 보조해주는 시스템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센터페시아 쪽에 보시면 차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자동차가 가운데 이렇게 딱 서 있는 차 모양이 서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계기판 쪽에 초록색 버튼으로 차선 유지가 실행이 됐다라는 것이 뜨고 있고요. 차선 유지는 60km 이상일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직진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살짝 손을 놓고 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잘 유지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죠? 치우침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진짜 정석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렇게 조금 가다 보면은 핸들을 잡으라고 또 앞에 떠요. 그러면 그때 또 잡아주시면 되고. 사실 그 길게 이 유지 보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곧잘 차선을 따라가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안전 운전을 위해서는 이런 유지,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지금 한적한 길에 왔기 때문에 제가
스티어링의 강도를 노멀로 설정을 하고 좌우 쏠림 현상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우선 고속 주행에서도 사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 스티어링의 감각이. 그래서 지금 차선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이게 저속에서도 이렇게 차선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회피를 할 때 급격하게 스티어링을 돌려도 좌우 쏠림 현상이 크지가 않고 또 반응성도 좀 준수한 수준에 속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만족스러운데요? 그리고 상시 사륜 구동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하체가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조금 더 세련된 움직임이 가능해진 느낌이에요. 뭐 티볼리에는 제가 시행했던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뿐만 아니라 정말 안전 장비들이 많이 탑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운전에 서툰 오너분들을 많이 배려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긴급 제동 시스템, 뭐 전방의 추돌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차선 이탈을 경보해주는 시스템 등이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트림에 따라서 59만 원에서 79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타사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죠. 일반적으로 티볼리 차량에는 전륜의 맥퍼슨 스트럿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후륜에는 토션빔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에는 4륜 구동과 함께 후륜의 그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옵션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지금 저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넘어가는 모습이죠. 지금 승차감이 훨씬 부드러워졌고요. 느낌이 더 좋아졌습니다. 티볼리의 신규 적용된 시스템으로는 경사로 저속주행 장치가 있는데요. 이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보조 장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내리막길을 가기 위해서 이런 위 올라와 있어요. 이거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스티어링 왼쪽에 지금 자동차 한 대가 내리막을 가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기판에 초록색으로 마찬가지로 뜨게 되고요. 그렇다면 급경사로를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한 시속 2, 30km 정도로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가볼게요. 브레이크를 떼는 게 무섭지만 한번. 완전 뗐는데 근데 소리가 좀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좀 나는데 엄청 천천히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내리막길을 가는 게 조금 무섭거나 브레이크를 잘 이렇게 못하시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보조장치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느려요. 그래서 안전에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지금 브레이크에는 발을 떼고 있고요. 그래도 신기하네요. 이 기능 자체는 뒤에 차가 오면 조금 근데 마음이 급해질 것 같아요. 다시 엑셀을 밟을 것 같지만 아주 천천히 잘 내려가고 있죠? 뭐지? 이거 왜 안 써요? 어떡해? 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은 차량이나 사람이 있을 때만 멈춘다고 합니다. 어떡하죠? 제 레이더에 포착돼. 피디님 여기 서보실래요? 왜 아니요? 아니 서보세요.
일로 와봐. 제가 이럴 줄 알고 짜잔! 저의 등신대를, 근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의 등신대를 이렇게 제가 미리 준비를 했어요. 키 차이 별로 안 나죠, 여러분? 많이 늘린 거 아니에요, 이거. 밑에서 찍어서 좀 길게 나와서 그렇지. 그래도 좀 소장 가치가 뿜뿜하지 않나요? 서련 씨처럼은 안 돼도? 그래서 이걸로 지금 실험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춰야 되는데. 와, 진짜 세게. 근데 진짜 성공했다. 와, 이게 정말 세게 브레이킹이 걸리네요. 네, 여러분. 긴급 제동 시스템 실험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제 등신대 너무 일을 잘하지 않았나요? 예뻐해줘야 돼요. 이렇게 아파트 진입로나 또 골목길에서 어린아이들이 튀어나올 때라든지 아니면 뭐 야간 주행을 할 때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때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 소형 SUV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티볼리는 그동안 여성 운전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해 왔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바뀐 티볼리 아머는 커스터마이징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편의 장비, 안전 장비들을 대거 탑재를 해서 여성 운전자뿐만 아니라 남성 운전자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티볼리 차체의 71.4%는 고장력 강판을 사용하고요. 또 이 중에서 40%는 초고장력 강판을 사용을 해서 강성을 높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급 대비해서 굉장히 튼튼한 차량이다 라고 내세우고 있죠. 저는 이렇게 티볼리 오늘 시승을 마쳤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T볼리 아머는 디젤 이륜 모델 VX 등급이 주로 판매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여름철 꼭 필요한 통풍 시트 옵션과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 포함된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2와 하이패스 룸미러를 옵션으로 추가할 경우 차량가는 2,432만 원입니다.